복영이 요지 1번 해석풀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we argue that the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우리는 의논한다. 의논, argue는 사실 의논하다는 느낌보다는 논쟁하는 거, 약간은 좀 싸우는 느낌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그 도덕적인 원칙, 정의에 그것이 제공한다고 필수적인 기초를 정책 에 대해, 그지? 정책을 위해 보다는 정책에 대해 지키기 위한, 그지? 지키기 위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들은 발생한다, 연결해서 현재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관련된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 관련된 이슈들은 발생하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연결해서, 그래서 에서가 좀 이상하지. 그지? 발생한다. 뭐, 연결에 있어서 또는 연결을 통해서 현재의보다는 현재와. 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도움과, 이러한 지역에서 지역은 에게라고 쓰기보다는 에서가 더 마치 장소적인 표현으로 그 표면에서 자라는 위협들의 농업에 그리고 물 공급에 그리고 그 규칙에 국제적인 무역에 그게 뭐냐면 주로 이익을 주는 이익을 보는 보다는 주는 게 맞지 부유한 나라들의 증가하는 것, 증가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증가시키는 것, 도움을 그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은 될수 있다. 필수적인 부분이 효과적인 문화, 완화의 20%로, 그 20%와라기보다, 그지? 20%로, 그지? 20%로, 탄소 배출에 산림 파괴로부터 그리고 탄소 배출권 숲 보존을 위한 그것은 결합할 것이다. 도움을 더 가난한 나라에게 화면을 조금만 올릴까? 오케이. 결합할 것이다. 도움을 더 가난한 나라에게 하나를 가지고 위드라서 가지라고 해석을 한것 같아. 일단은 넘어가 볼게.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유형들 중에 감소에 아마도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정책 개혁 그것은 녹취 말고 봐. 정책 개혁은 하면 괜찮아. 정책 개혁은 될 것이다. 제거가 몇몇에 수백만 달러이.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굳이 그것은 안 넣어도 될 때는 안 넣는 게 좋다. 직접적인 매년의 보조금에 두 번째로 큰, 수령인들로부터 OECD에서, 즉, 그 하이프는 즉 넣어줘야 되지. 즉, 파괴적인 산업 농업. 그지? 산업적인 농업? 이런 게 낫겠다, 그지? 그리고 화석 연료들, 심지어 작은 양의 이 돈, 이, 그지? 가속화 할수 있는, 또는 가속화 할 것인, 그지? 할 것이다. 이미 빠른 속도로 기술적인 진전이, 그리고 투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많은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격려할 것이다. 그 필수적인 스위치, 여기서 스위치는 뭐 변화 이런 게더 낫지 않겠나? 뭐 시작도 될수 있겠고, 보호를 위해, 옆에 단어가 농업이구나. 보호 농업을 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만 좀 신경을 쓰고, 쌤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한 번에 적지 말고, 한번 적어보고, 수정을 좀 두세 번 하고 제출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여기 요지 1번은 해석을 여기까지 할게요.